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 설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의 가치. 화학적인 우리의 그 구성, 요소로서의 우리 가치, 그리고 가격, 요 부분을 과학자들이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체중 63kg의 성인이라고 할 때에 그 몸에서 이제 지방이 나오잖아요. 이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었더니 7개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인성분, 이 인성분으로 성냥개비, 그 머리 부분, 불붙는 그거 2200개가 나왔습니다. 마그네슘으로, 하필이면 왜 설사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사약 한 봉지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철성분으로 못 하나 정도, 그리고 우리 안에 또 탄소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연필에 들어가는 그 흑연 부분, 이 부분이 한 2000자루 분량이 나왔다고 해요. 몸에 우리가 70%가 수분이 아닙니까? 이걸 다 이렇게 모아봤더니 약 1.8리터짜리 물 20개 정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그 계산했을 때 당시의 가격으로 약 2만 원 정도, 그것이 우리의 몸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2만 원 정도. 그러면 아, 나는 2만 원짜리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소유했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목숨, 그리고 우리의 영혼. 마태복음 16장 2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가장 귀중한 존재.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모든 천하 온 우주보다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우리 형제가 광고에 나온 것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우리 막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내팽개치는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을 때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형편은 최악입니다. 말 못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은 그 특징이 더럽다는데 있습니다. 더러워요. 귀신은 더럽다.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말이 더럽습니다. 생각이 더럽습니다. 그 살아가는 행태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귀신과 동질화 해가는 것이죠. 나중에는 아예 귀신에게 거의 뭐 그냥 일치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같이 그의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양새조차도 정말 야, 진짜 귀신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리니까 정상생활에서 완전히 이 사람 분리됐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지냅니다. 집을 뛰쳐나와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동굴이 아닙니까? 그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집어넣으면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뼈만 남는.
그러한 전형적인 동굴로 된 무덤 안에 이 사람이 거하더라는 겁니다. 뼈들 사이에 썩어가는 시체들과 뼈들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더럽고 추저분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아주 귀신과 관련된 흥미로운 그러한 기사가 이제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걸 본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일곱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들도 그 귀신을 쫓아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니까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섣불리 그렇게 도전을 해봅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도대체 뭐냐 하면서 뛰어올라가지고 이 젊은 일곱 명의 형제들을 그냥 이 하나의 한 사람이 억압을 해버리고 그냥 짓밟고 두들겨 패면서 옷 다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터지고 막 피 흘리면서 그냥 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귀신이 역사하면 아주 그냥 비정상적인 괴력을 발휘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였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네 명의 장정들이 이 손발을 다 한쪽씩을 붙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평소에는 그냥 굉장히 뭐 여리여리한 여자였는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광을 하니까 막 흔드니까 이 남자들이 막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너무나 난동을 부리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에 그 고리와 같은 거 이걸 탁 채워놓고 그리고 손에도 쇠사슬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을 쓰면 귀신이 발악을 하면 그걸 끊어버리고 그 쇠를 부숴버리면서 그렇게 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마가는 굉장히 꼼꼼하게 제어를 못했다. 이 제어하다라고 하는 요 헬라어는 사나운 짐승을, 맹수를 요걸 길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이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과도 같이 맹수와 같이 막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고 막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마가는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의 흉포한 모습, 제어 불가능의 모습. 사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또 하나는 인격이 파탄이 나버립니다. 인격이 파괴돼요. 하는 짓이 꼭 짐승과 같이 행합니다. 40대 남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아이를 쳤습니다. 근데 애가 막 울면서 막 몸을 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러니까 괜찮은 상황이에요. 병원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치료만 하면 이 아이는 나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차에 태웠어요. 병원에 가나 보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아이의 바람과는 달리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 뒤에서 사냥용 엽총을 꺼내가지고 이 아이의 머리에 발사를 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암매장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발각이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낳을 수 있는 이 아이를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 전과 7범인데 음주운전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쳤던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이 발각이 나면 90일 동안 운전 면허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90일 동안, 3달 동안 면허 정지되는 거 안 받기 위해 가지고 아이를 하나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짐승이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이 악한 영이 막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 짐승의 마음, 이게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대 여자가, 미혼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자기 뱃속에서 난 이 아이를 중고 고 앱이라고 하지요. 여기다가 아이를 내가 팝니다. 20만 원이에요. 라고 그렇게 올렸다가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점점 짐승과 같이 변해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악령의 역사가
종횡무진으로 사람들을 건드리고 끌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잠시 동안은요, 요 악한 지혜가 막 그냥 번쩍번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기를 치는데 엄청나게 도저히 그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의 연설 한 번에 막 그 정말 지적인 독일 국민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막 히틀러를 외치고 그 모든 그냥 투표를 다 몰아주면서 이 히틀러에게 나라를 완전히 무법천지로 끌어가는 일들을 그렇게 위임을 하지 않아요. 그 대단한 독일 사람들이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막 일으키는 것과 같이 그 막 악한 능력과 악한 지혜와 악한 힘이 막 이 마귀의 역사로는 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잠깐의 이익을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파멸로 망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귀신의, 이 마귀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해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냥 자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자해하도록 몰고 가는 이 악령의 역사가 자꾸 건드는 거죠. 자꾸 건드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 굴복해버리고 넘어가버리면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어젯밤에 끔찍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저 지방에 이제 계시는 분인데, 자기 그 구역의 식구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늘 그냥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맨날 입에 그 죽고 싶다는 말이 그냥 붙어 있던 여자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지난주에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악한 영이 마음속에 계속 그 부정적인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으로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냥 마치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던져줄 때 그걸 받아가지고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존재의 출입문과 같습니다. 이걸 확 열어놓고 이 마귀가 생각을 막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던져주는 것을 이걸 받아버리니까, 이걸 걸어 잠가버려야 하는데, 쫓아내야 하는데 이걸 받아버리니까 결국 거기 휘둘리면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희생제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찢고 막 그냥 피가 탁탁 터져나오게 만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몰골이, 이건 완전히 귀신인 거예요. 산발을 하지요. 옷 다 찢어버리고 나체로 돌아다니죠. 온 산을 쏘다니면서 괴성을 지르지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지요. 몸은 막 돌로 찢고 막 해가지고 다 피가 절절절 흐르면서 그냥 묶어놓은 쇠사슬도 끊고 이러면서 막 온 난리를 부리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움과 사람들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제어가 불가능한 사람. 그런데 이런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이제 배를 타고 딱 도착한 그 해변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서 8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오고 있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걸 감지한 이 귀신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지금 치는 거지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귀신에게. 9절 말씀 보세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름을 묻는 예수님께 귀신이 자기 이름은 군대라고. 왜냐하면 우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정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관등 성명을 딱딱딱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과 같이, 저는 어디 소속 누굽니다 딱 보고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능하신 권세 앞에 지금 귀신이 꼼짝 못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냥 나 이실직고하고 노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 6천명으로 6천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군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안에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안에 기생하면서 이 사람을 조종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이 사람 자해하게 만들고 이 사람으로 온 그렇게 인격을 다 그냥 무너뜨리면서 삶이 붕괴해버리도록, 그리고 온 그 지역 공동체를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고 말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당시에 거라사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고 갈릴리 호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왼쪽이죠. 갈릴리 호수 왼쪽은, 요건 이제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갈릴리 호수 오른쪽은 요거는 이방인들 살아가고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로마 군대도 주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식을 지금, 보급품을 지금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만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까?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많은 돼지를 쳤습니다. 그 돈벌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그러면서 지금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이곳에서 사육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껏 자신들이 사로잡고 인격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던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그러면 차라리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그 순간 이 돼지들이 그냥 아주 돌아버려가지고는 발광을 하면서 비탈길을 우르르 때로 내려가서 2,000마리 가까운 돼지들이 바닷물에 들어가서 몰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기괴하면서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얼마나 겁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멀쩡하던 돼지들이 막 다 그냥 우르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먼저 이 귀신은 기어코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파멸시키고야 마는 그 강렬한 어둠의 갈망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아니면 심지어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파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아볼론, 즉 파괴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점 맞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도대체, 불쌍하잖아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이것도 생명인데 이 돼지떼들이 왜 미물이기는 하지만 바다로 다 들어가서 빠져 죽는 것을 왜 예수님은 보고 계셨을까? 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설교 들으면서 전에 보았던 성경, 아,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트릭에, 함정에 걸려 빠진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오케이 하셨다가 귀신들이 다 물에 이 돼지들이 빠져 죽으니까 그 돼지들을 키우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야, 이 예수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 그냥 다 우리 돼지들도 끝장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버리고 복음 전파를 막아버렸다. 이게 마귀의 귀신들의 이게 예수님에 대한 함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설령 돼지 떼 2,000마리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인격이 파탄나고 그 인생이 파괴되어 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 이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우선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 지역 거라사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그는 죽은 시체들이 던져져 있는 무덤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세율법의 정결예법에 따르면 삼중적으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고 귀신이 들렸고 무덤, 즉 죽은 시체 사이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가치의 무가치입니다.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완전히 폐기 처분될 그냥 그러한 한 인간, 모든 가족마저도 다 이제는 손 놔버린 그러한 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건져내고자 하시는 그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끊을 수 없는 사랑, 주님의 긍휼, 자비,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늘보좌를 아예 버리시고, 하늘보좌를 아예 버리시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반역자였고, 우리는 지옥 백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그냥 급행열차 타고 가는 건데,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하늘보좌 버리시고 오셔서 2,000마리 돼지떼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예수님, 그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그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가치, 최우선순위, 여러분 이것이 끌어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모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최우선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두고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한 일도 많고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인생이 정말 N포 세대가 되어버리고 너무 정말 살기도 뭐가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2,000마리의 돼지떼와도 맞바꿀 수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내신다면, 그의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망나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진짜 눈물로 눈물로 어거치 내 어머니처럼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뒤집어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신학생 되니까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됐으니 이제 사역을 해야죠. 시골 교회에 소위 담임 전도사님이 된 겁니다.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열심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끊었는데 딱 한 가지를 끊지를 못했답니다. 담배를 못 끊었어요. 워낙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시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담배가 너무나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웁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랴. 근데 갑자기 그냥 화장실 문이 덜컥 열리더랍니다. 얼굴과 얼굴이 딱 마주쳤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둘 다 얼어붙었어요. 얼음. 장로님이 곧 이어서 정신을 좀 차리더니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갑니다. 이 전도사님이 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그 새벽기도 전도사님이 들어오지를 못하더래요. 다음날 새벽기도도 전도사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예배 인도하셔야 될 전도사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도대체 어디 가셨나? 집에 가봐도 집에도 없어요. 이게 행방불명 아닌가? 막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장로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간에 이제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전도사님이 장로님 저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앙양심상 아직도 담배도 못 끊는 저가 이렇게 전도사로 제가 여기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곧장 금식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근데도 못 끊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화를 장로님한테 하기 바로 직전에도 도저히 못 끊어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는 또 전화를 한 거라는 겁니다. 장로님 저가 이러니까 저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사임하겠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정 담배를 못 끊고 피우고 싶으시다면 그냥 피우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막아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이 전도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닭똥 같은 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근데 희한하게도 그 순간부터 담배 냄새가 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역겹고 막 올라오고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날 그 시점을 딱 통해가지고 이분이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나도 부족한 분이지만 내가 품고 내가 사랑으로 저분을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 장로님의 사랑,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전도사님 끊을 수 없었더니 담배도 끊고 신학교도 잘 졸업을 하고 나중에 목사님 돼서 훌륭하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제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군대 귀신 들려 인생 파탄 났던 이 사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가정이 이 사람 혼자만 인생 파탄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있었던 가정이 다 파탄 같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 환자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다 괴로워하는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난리가 났으니 가정이 쑥대밭이 된 거죠. 이 사람과 인간관계 맺고 있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것이고, 이 사람이 속해 있던 이 고장이 완전히 지금까지 쑥대밭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와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살려내시고 변화시키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정상이 돼서 이 사람이 정말 옷 제대로 입고 맨정신으로 정말 돌아와가지고 멀쩡하게 됐다. 이건 잔치를 벌여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업어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우리 정말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근데 웬걸요?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그게 아니에요.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7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달려온,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어? 이게 말도 안 돼. 에이,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와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 정상. 얼마나 감격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발 좀 우리 지방에서 떠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파탄났던 한 인생, 무너졌던 한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마리 떼가 되는 그 돼지 떼가 물에 빠져 죽은 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키우는 돼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경제 논리가 생명의 구세주를 쫓아내는 작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편으로는 그들 마을에서 귀신 들렸던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 즉 마을 전체 사람들, 겉으로는 그들이 정상이었던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물질의 영, 만몬에게 사로잡힌 채 여기서 노연하지 못하고 결국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출해버리고 떠나가게 만들고 거부하고 그들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그렇게 떨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경제 논리가, 그 물질에 대한 그들의 욕구가 주님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저 일원동 삼성의료원 근처에 미랄 학교라고 하는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랄 학교가 처음에 그 지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들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죠.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미랄 학교를 이제 그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그 일 추진하던 이제 목사님께서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각계 전투에 들어간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반대에 앞장섰던 분들을 다 설득하고 막 이 작업을 진짜 어렵게 해나가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괴로웠던 게 뭐냐면, 거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설득하는 그 과정 막 그러는데 거부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정들이 그 집에 TV 옆에 이렇게 폐가 있는데 거기에 권사 취임폐,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 10년, 20년, 30년 근속폐,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에 고난받는 사람, 장애인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주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아시는 그분들이 그렇게 장애인들을 박대하고 경제 논리로 그들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서던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돈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 돈의 위력, 만문의 위력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내 삶의 그 부분 터치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를 해버리는, 예수님 딴 건 다 괜찮은데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노터치하세요, 저쪽에 계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 건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가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 주민들의 대척에 예수님이 반발하거나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다시 배 타고 왔던 길 다시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때 귀신 들렸다가 자유 얻은 사람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가정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을 하시죠.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야, 제자들에게 너 나를 따라와라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너 가정으로 돌아가, 너의 삶의 공동체로 돌아가. 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혼자만 회복이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켰으니 이제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무너진 너의 가정을 세워, 깨어진 너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붕괴해버린 너의 속해 있었던 공동체를 다시 정상화시켜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소위 파송하시는 거죠. 선교사와 같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기대하시는 걸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공동체 속에서, 일터면 일터, 직장이면 직장, 사업의 현장이면 사업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애를 쓰셨듯 우리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 헌신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마중물, 복음의 마중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오래전에 위대한 선교사였던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즐겨 인용한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와 예배의 종소리가 들리는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지옥의 뜰에다 구원의 가게를 열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은 안전해요, 편해요. 그러나 지옥의 뜰과 같은 차가운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가게를 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말을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야, 너 뭐 교회 다녀 너? 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너 그곳에서
너희 가족 가운데, 너희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 공동체 삶의 현장 속에서, 일터의 현장 속에서 너 나를 드러내라.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라.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섬기라.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린 연약하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주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 혼자도 이거 버텨내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 드러내고 내가 영향력 끼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께서 그리하십니다. 오늘 이 거라사 귀신 들렸다 회복된 이 사람 나아가서 그 일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십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서 결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너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여, 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 알 떠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길이오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 백성 삼아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역시도 오늘 이 거라사 귀신 들렸다 회복된 사람처럼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회복을 선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그곳에서 쓰임받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